우리 주위엔 수많은 카더라 속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국인들만 믿고 있는 속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섯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5위,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 비가 오면 당연히 가방이나 옷으로 머리를 가리고 종종 걸음으로 건물 안으로 피신하시죠? 산성비를 맞으면 머리가 빠진다는 속설을 아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속설에 불과합니다. 내리는 비의 산성도는 pH 5 정도인데요. 머리카락은 산성도가 4에서 6일 때 강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따라서 요즘엔 이렇게 산성 샴푸도 많이 판매 중인데요. 다만 대기 중 오염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세균 증식이 잘 일어날 수는 있다고 하네요. 4위, 선인장이 전파를 흡수한다. 흔히들 선인장이 전자파를 흡수해주기 때문에 TV나 컴퓨터 옆에 선인장을 놓아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역시 근거 없는 속설일 뿐입니다. 이것은 와이파이 공유기 옆에 선인장을 두면 와이파이 세기가 약해진다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자파는 오로지 금속으로 사방을 둘러쌀 때만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TV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멀찍이 떨어져서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위,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독이다. 아침 사과는 금, 저녁 사과는 독.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과의 산성분 때문에 속이 쓰리고 섬유질이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잠을 설치게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이 역시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사과에 포함된 유기산의 산성도는 3에서 4. 이는 위산보다 더 약한 산성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물에 녹는 성분이어서 오히려 수면 직전에 먹는 것이 배변 활동에 낫다고 합니다. 다만 당 성분 때문에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이 역시 껍질에 함유된 펙틴과 퀘르세틴이 당분 흡수를 조절해준다고 하니까 껍질과 같이 먹는 걸 권해드립니다. 2위, 독버섯은 색이 화려하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속설 중에 가장 위험한 속설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에는 1500종의 버섯이 있고 그중 독버섯은 50여 종인데요. 화려한 색을 지닌 독버섯은 광대버섯 단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의 독버섯들은 흰색, 갈색, 회색 등 화려하지 않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색이 화려하지 않다고 식용버섯으로 잘못 알고 먹으면 아주 아주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위,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면 저체온증과 산소결핍으로 사망한다는 무시무시한 속설. 최근까지도 신문과 언론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려면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선풍기로는 도저히 그런 기적의 온도를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소가 결핍될 정도의 압력도 선풍기는 낼 수 없어서 질식의 우려도 없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질식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동안 사실인지 아닌지 긴가민가했던 근거 없는 속설들, 해결이 좀 되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